경남의 수능 성적이 수년째 하위권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입 정시 모집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신은정 기자입니다. 지난해 치른 2018 대학 수학 능력 시험 결과 경남의 성적은 여전히 하위권이었습니다. 국어 표준 점수는 95.2로 전국 15위, 수학 가는 11위, 수학 나는 9위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하위권을 차지했습니다. 수학 가와 나 과목이 지난해보다 두세 계단 올랐지만 여전히 전국 평균보다 낮았고 국어는 오히려 더 떨어졌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수시 강화로 정시 집중도가 떨어진 것을 원인으로 꼽지만 다른 지역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수능에 대한 학생들의 필요성이 좀 감소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수능 성적이 좀 하향 추세에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파이널 자료집도 제작해서 배부하는 등 정시 모집을 위해서도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고등학교 교육력 향상에 올해 49억 원을 투입하는 등 예산을 증액하고 있고, 수능 전 기출 문제를 분석해 자료집도 수년째 제공하고 있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히 그동안 대입의 수시가 강화되며 대학 진학률은 높아졌지만 2022학년도 대입부터는 20%였던 정시가 30%로 확대되는 등 정시가 강화되는 추세인 점은 경남으로선 부담입니다. 올해 수능이 채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 여전히 대입에서 수능이 중요한 변수라는 점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절실해 보입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